텐바타에게 알려줘. 하니쉬의 지목 토크. 제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찍었을 때 언니가 입혀준 옷이 있는데 저는 되게 밝은 색의 옷을 자주 입는데 그때 이제 언니의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아 어두운 색 옷도 이렇게 입으면 예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요즘 언니가 옷 쇼핑을 해서 이렇게 딱 입어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탐내했습니다. 저는 약간 무채색 계열의 옷을 진짜 많이 입어서 색감이 있는 옷을 잘 안 입는데 형신이가 색감이 있는 옷을 입었을 때 뭔가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코디들이 종종 있어서 색감 있는 옷에 관심이 없었다가 약간 생기게끔 해주는 굉장히 잘 입습니다. 그래 반전이죠. 반전.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약간 아무래도 뭔가 제가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편이라 좀 많은 멤버들의 환심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제이 야구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하나, 둘, 셋, 쭉! 단원이 지금 단어가 제일 생각나는데요? 단어도 셀프인 것 같네요. 단어표. 장난기가 많은 멤버로 뽑혔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점잖단 말이에요. 장난의 지읒자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약간 곤란하네요. 곤란하네요. 다나 언니가 일단 예능을 너무 잘해요. 언니가 장난을 치다가 한 번 빵 터지면 나오는 그 특유의 웃음소리가 있는데 와 그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약간 고라니 웃음소리. 길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굉장히 하이입니다. 단호언니 웃어요! 단호언니 웃어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이건 뭐? 이건 뭐? 하나, 둘, 셋. 장난기에 이어서 4차원의 멤버로 뽑혔는데요. 저는 방금 말했다시피 아주 그냥 점잖고 아주 소녀소녀한 감성을 이런 부분에서 4차원인 걸 어떻게 4차원일까요? 원래 본인은 몰라요. 원래 본인이 가장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유빈이 보는 사람? 나 언니가 말해줘. 4차원을 설명하기가 죄송해요. 저 약간 백신을 맞아서 오늘 맞고 왔거든요. 손도 흔들리네. 사실 멤버들이 다 4차원이라서 거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리액션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혼자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다 웃고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뭔가 정적이 된 타임에서 갑자기 이런 순간을 딱 보면은 예빈이인데 그게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 네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상상력도 되게 순수하고 뭔가 내가 가지 못했던 방향을 많이 상상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말도 되게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예빈아 이러지 마 예빈아 이러지 마 막 이러면서 아니야 맞아 부정할 수 없네요. 거짓말 못해요 저는. 하나 둘 셋 쪽
그 세미마마 와시미가 여기가 진짜 이 파트가 너무 쫀득쫀득한 파트인데 그거를 또 언니가 아주 맛있게 완전 인절미처럼 잘 살렸더라고요. 제가 감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미마마 시미마마 와시미가 튀어오른볼자 디디 언더. 그럼 저는 다른 스웨그 보여줄게요. 오이! 여러분 시미마마 시미마마 와시미가 야. 저는 살짝 그 시미마마의 언니의 발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미마마 와스미가 티어오른볼 따라 디디 언더루프. 제가 이렇게 발음을 했는지 몰랐는데 언더루프. 제 파트가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위험해 위험해. 난 아예 오마이갓. 하나 둘셋 자, 나연이 보는 사람 가자. 제가 개인기를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그 옛날 발라드 부르기 뭐를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15살 연생 오디션 곡입니다. 네, 물들어를 불렀어요. 물들어 너의 사랑하는 나는 물들어 벗어날 수 없는 너의 사랑에 나를 모두 버리고 거저만 가는 너의 사랑 안에 나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몸풀기가 필요한 개인기입니다. 나름. 오, 오늘 잘 되네. 오늘 잘 된다. 오늘도 잘 된. 콧떨기입니다. 와 대박! 와 대박 진짜! 오늘도 잘 된다. 와 잘 된다. 와. 네. 발소리가 특유의 발소리 있거든요. 걸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걸어. 네. 네. 걸어가면서 했잖아요. 걸어가면서 네. 짧게 징징이 발소리 한번. Let's go.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짧고 굵게 맹구가 신나. 맹구가 좋아하는 돌을 주었을 때 되게 신나해요. 근데 그걸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네. 이거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네. 완전히 좋아했다. 완전 신나. 완전 행복했다 방금. 하나 둘 셋. 네, 제가 MVP가 되었군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지목 토크? 오,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네, 지목 토크 MVP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많이 지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뭐든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팬바타에 처음 오게 되어서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긴장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멤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긴장이 막 이렇게 스르륵 막 풀리고 저희 멤버들 참 이렇게 장난기 많죠. 네, 저희의 매력을 팬바타에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하디슈
7명의 텐션을 이렇게 팬바타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저희 7명 모두에게 입덕하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니슈였습니다.